앞서 보신 것처럼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카드 업계에는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카드사 직원뿐 아니라 모집인이나 배송인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원이 넘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예고되자 카드 업계는 집회에 이어 천막 농성까지 돌입했습니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결국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는 설립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에 나섰고,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카드사 직원뿐 아니라 카드 모집인과 배송인,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입니다. 이제 현대카드를 시작으로 모든 카드사가 다 아마 구조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만인 어떤 사람들이 이 카드 산업에 연관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는 그런 어떤 발급업체라든지 그뭐 모집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급감하면서 전속 카드 모집인 수는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린 카드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업 채널인 카드 모집인부터 줄인 겁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카드사가 긴축 경영을 들어간다면 카드 발급, 배송, 비용적인 요소잖아요. 모집인 분들이라든지 카드 배송인 분들, 배송사 직원들에 대한 영향은 사이드 이펙트로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보다 자영업자들의 고용 효과가 더 크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카드 수수료를 1% 인하하고 이를 고용 비용으로 투자할 경우 약 23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